자, 이번 시간은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와 같이 뭔가 어떤 그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룹핑했을 때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처리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정렬입니다. 정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벅차고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정렬이라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rayList를 제가 인스턴스화 시켰는데요. Computers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자, 여기 제너릭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컴퓨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 클래스는 생성자가 첫 번째 인자는 시리얼, 두 번째 인자는 오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 시리얼은 예, 인스턴스 변수의 시리얼이 되고 오너는 인스턴스 변수의 오너가 됩니다. 그리고 toString을 하게 되면 시리얼과 오너의 값을 예, 리턴해주는 형식의 그러한 객체인데요. 자, 이 객체를 ArrayList에 제가 담아볼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ewComputer 해서 첫 번째 인자 500, 두 번째 인자 egoing 이렇게 되면 컴퓨터의 내부적으로 시리얼 넘버는 500 그리고 오너는 egoing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 new computer 200 리체 3233 graffiti에 이렇게 제가 세 개의 객체를 ArrayList라는 컨테이너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제가 while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ArrayList는 순서가 있죠. 그리고 ArrayList에 제가 값을 egoing, 리체, graffiti로 순서대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의 결과는 제가 추가한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실행 결과예요. egoing, 리체, graffiti에 추가한 대로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렬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는 뭘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냐면 자, 여기에 있는 시리얼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숫자는 먼저 오고 큰 숫자는 뒤로 오도록 정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collection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 collection 인터페이스와는 다릅니다. 뒤에 복수죠. collection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저 클래스는 뭐 정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고요. 저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은 전부 다 스태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collections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인스턴스로 만들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스태틱 그 클래스 메소드로 호출하는 걸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lections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sort라는 메소드의 인자로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전달하면 바로 이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sort가 정렬해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컴퓨터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이런 상태, 이 상태예요. 보셨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컴파일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너무 기네요. 자, 이 sort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그리고 클릭
여러분들 이클립스에 소스 보기가 선택 안 되어 있으면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sort로 들어가 보면 이 sort라는 메소드의 실제 코드, 소스 코드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소스 코드의 시그니처를 살펴보면 다시요. 자, 보시는 것처럼 sort는 list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list예요. 즉, sort는 list 형식의 컨테이너만을 정렬해 준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값,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담기게 되는 데이터 타입이 보시는 것처럼 제네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t는 어디에 있는 값을 참고하느냐면 자, 여기에 있는 값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t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extend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팅하려고 하는 그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리스트 타입의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를 소팅하려면 그 컨테이너가 담고 있는 각각의 값들 여기 있는 이 값들이 객체겠죠? 이 각각의 객체들이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자, 다시 컴퓨터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보니까 이 클래스는 현재 comparable implement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comparable을 implement 했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compare to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compare to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가 구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compare to는 인자로는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받는데 return 값이 int잖아요. int는 양수 0, 정, 음수 자, 이것들이 int죠. 정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 compare가 return할 수 있는 값은 양수, 0, 음수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거는 0인데요. 0을 return한다는 것은 자, 이 컴퓨터라는 객체와 그리고 비교하는 또 다른 객체, 현재의 객체와 비교하는 객체가 같다면, 비교 결과 같다면 0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객체와 요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안으로 들어올 객체가 있을 때 현재의 객체가 크다면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더 작으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이 return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현재의 객체, 이 compare to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A라는 객체가 현재의 객체고 현재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compare to를 호출했을 때 이 B로 전달이 된 객체와 A라는 객체를 비교해서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이 결과는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두 개가 같다면 0이 돼야 되고 만약에 B가 크다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내용이 어떻게 구현됐나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this의 serial 값과
예의 시리얼 값과 인자로 전달된 객체의 시리얼 값을 빼서 그 결과를 리턴하고 있는 겁니다. 즉, B의 시리얼 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A의 시리얼과 아이 지저분해. 자, 빼기 B의 시리얼을 결과를 리턴해서 그 결과가 양수면 얘가 큰 거고 현재 객체가 큰 거고 그 결과가 음수면 얘 인자로 전달된 객체가 큰 거고 0이면 두 개의 객체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compareTo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구현한다는 것은 보세요. 이 컴퓨터라는 객체는 여러 개의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시리얼도 있고 오너도 있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더 크고 더 작은 것을 분별하려면 그 객체를 설계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mpareTo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ort로 전달된 computers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를 소팅한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하죠. after라고 하는 텍스트 뒤에 나오는 이 부분에 의해서 그 소팅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이 먼저 나왔고요. 500, 3233 즉, 시리얼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Collections Framework에 대한 이 수업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너무 힘들죠. 예,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collections framework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만 성능이 좋고 더 유지보수하기가 좋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llections framework과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 알고리즘이나 또는 자료 구조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은 어떠한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들, 바로 그 성취들을 잘 추상화시켜서 이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바로 collections framework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러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프레임워크는 아주 많은 뭐랄까요? 시간과 노력과 자본과 또 아주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로직을 짤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러한 분야가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알고리즘, 자료구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알고리즘, 자료구조에 대한 수업도 만드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제가 수업을 만들건 또 여러분들이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뭐 공부하건 간에 이러한 주제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언어를 배우는데 급급할 수는 있지만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득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llections framework에 대한 수업을 이 마무리를 할 건데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수업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제가 챙겨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는 영역으로 남겨놓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